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메이플 해시태그 오늘 나온 이벤트인데요. 기간은 2018년 4월 10일부터 2018년 4월 25일 11시 59분까지 하는 것인데요. 참여 대상은 뭐 33레벨 똑같은 것이고, 레벨 범위 몬스터를 사냥해서 해시 포인트를 획득 후 해시태그 의자를 업그레이드 하기, 해시태그 의자 꾸미기고요. 하루에 100개씩 획득이 가능하면 레벨 범위 몬스터 사냥하면 드롭이 됩니다. 아이템을 주면 바로 사용되며 해시 포인트 획득량에 따라 해시태그 의자가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1레벨, 1레벨은 100개로 업할 수 있고, 2레벨은 300개, 3레벨은 700개, 4레벨은 1000개로 가능하니까 10일 정도만 하면 된다는 얘기군요. 아닌가? 여기서 1레벨 때 300개 필요하고 이렇게인가? 100, 300, 700, 1000인가? 그런 건가? 2주. 아닌가 보다. 1000개가 끝인가 보네. 그렇고. 1레벨이 되면은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까지 되네요. 히든 해시 태그까지가 있고. 내용은 14개다. 해시태그 번, 꾸미기, 포즈 변경하기, 표정 변경하기, 포즈 변경하기, 배경 변경하기, 배경 촬영하기, 내용 변경하기. 이모티콘 상자에서 드롭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화면은 이걸 주고. 경쿠 4개, 장인의 큐브 1개, 15점 150개 1개, 명장 큐브 2개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1레벨을 찍습니다. 여기서 저는 100개를 모아서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100개를 주면은 이제 20개 코인 교환권을 주고, 그 다음에 1레벨을 달성했다고 경쿠 4개를 주죠. 보상은 천천히 받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렇고. 그럼 이제 이걸로 의자를 꾸밀 수 있다는 거죠. 이모티콘 박스를 열어서 요거를 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러면 이거를 까면 됩니다. 이모티콘 박스를 4개 깠는데요. 뭐 주는 거예요? 뭐 준다는 말도 없네. 뭔데요? 4개 까는 거 어디 갔습니까? 자꾸 바뀐 게 뭡니까, 제게? 나 4개 깠는데? 뭐야. 내용 변경하기. 뭐냐? 잘 모르겠네. 어떻게 되는지. 코어 잼스톤 이모티콘, 친구 이모티콘, 페페 이모티콘. 역시 잼스톤 이모티콘을 선택해주고. 이해했다. 나 이제 이해했다. 내용 입력하기가 이렇게구나. 먼치라면은 숙련된 강부지요. 좋습니다. 하나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앉으면은 숙련된 강부라고 나오는 거죠. 표정이
나는 표정이 없니? 아, 웃는 얼굴. 좋습니다. 좋습니다. 페페 얼굴 장식. 이런 웃는 얼굴이 없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먼지는 숙련된 강부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4개까지 가능하다고. 아주 복잡하겠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